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생수의 강이란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물은 종종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구원은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외쳤습니다.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기갈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 또 그들을 살린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물이었습니다. 또 물은 구약시대의 종교의식에 있어서 보면 물은 곧 부정한 것을 씻고 또 정결케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는 신약시대의 세례의식과 관련해서 보다 더 확장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세례를 통해서 성도는 죄에서 깨끗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중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물은 삼위 하나님 중 특별히 제3위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용어로 자주 쓰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영생에 이르도록 이끄는 성령의 사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의미 외에도 물은 죽음, 곧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물의 상징적 의미들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그분을 힘입어 생명을 얻고자 하는 인간에게 요청되는 제 씻음, 그리고 성령을 통한 기쁨 충만한 삶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값없이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깊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은 인간에게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것입니다. 물은 갈증 해소와 더러움을 씻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구상의 바다가 71%고 육지가 29%인데 71% 중에서 또 염수가 70%랍니다. 그러면 담수가 불과 1%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오염된 물을 제하고 나면 참 생수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한국 남자들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여러분들 추억을 되살려 보면 군에를 다 가서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도 군에 가서 훈련을 받을 때 참 여름에 제가 받게 됐는데, 여름에 그 훈련을 받고 막 들어오면은 누가 먼저 마셔서 그 없어졌는지 주전자를 만지면 땡그랑땡그랑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갖고 정말 그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닉네임이 뭐 통닭 부위서부터 막 하고서 진땀을 빼고 왔는데 땡그랑땡그랑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내무반에서 이제 그 특수 두 명을 뽑아서 저기 우물이 보여요. 저쪽에. 그러면 거기 가서 몰래 이제 물을 떠오겠다는 아주 용감한 친구들이 있어갖고, 또 그 친구들을 우리는 기대를 잔뜩 하고 보냈는데 가서 물을 갖고 온 게 아니라 죽도록 얻어 터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내무반에 전부 이제 애들이 그 물을 못 먹잖아요. 저뿐이 아니라 다들 못 먹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여름이라 소나이가 이렇게 갑자기 내립니다. 소나이가 탁 내리고 이제 소나이가 딱 그치면 후다다닥 뛰어서 가서 그 연병장에 고여 있는 그 물을 저희가 이제 축입니다. 예. 근데 그것도 하나의 군에서 볼 때는 훈련을 가르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추억이 있는데 그 당시 정말 물이 이렇게 정말 귀하구나,
물이 정말 물을 못 먹으면 사람이 죽는구나.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뭐 미세먼지 때문에도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이 미국 땅에 환경 좋은 데서 공기 깨끗하고 물 맑고 이런 데 와서 사는 것이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이 미세먼지 뉴스를 볼 적마다 저희 집사람하고 아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미국 땅에 와서 마스크 안 쓰고 살고 미세먼지 걱정 안 하고 이 먹고 싶은 대로 물 마시고 이 정말 공기 좋은 데서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행복이냐. 그래서 우리 둘이는 가끔 늘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축복이라고 둘이서 얘기하곤 합니다. 여러분, 때약볕에서 심하게 운동을 한 운동선수가 다급히 물을 찾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어려움이 부닥쳐갖고 이 물을 찾는 운동선수처럼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에 이 인생의 생수를 찾은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은 인생의 참된 생수를 찾아 헤매는 고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인생의 생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인생의 참된 생수를 애타게 찾아 헤매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이렇게 기쁘고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과연 목마른 자에게 냉수한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습니다. 여기에 생수의 강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의 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나와 생수를 마시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귀한 것일수록 많은 값을 매겨 팔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귀한 생수를 거저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 자신의 지나간 죄, 추하고 더러운 죄로 인해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도 이 생수를 거저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 광야길을 3일이나 걸었으나 생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한곳 마라에 이르렀을 때 물을 얻었으나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엘림에 이르렀을 때 샘물 열돌과 종려나무 70주가 있었는데 거기에 장막을 치고 얼마 동안 살았습니다. 좀 더 전진하니 무리바에 이르러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생수가 솟아났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서 샘 근원은 찾았으나 영적 생수의 강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생수의 강을 찾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옛날 광야에서 조상들에게 물을 공급했던 그 반석을 가리켜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옛날 광야의 반석이 저절로 물을 냈겠습니까? 아닙니다. 모세의 지팡이에 의해서 깨어짐으로써 물을 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깨트리심으로써 주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생수가 거저라고 해서 함부로 마셔서는 안 됩니다. 말하자면 영생을 얻었다고 삶을 제대로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몸을 깨트려 베푸신 귀하고 거룩한 생수를 마신 자답게 우리는 거룩하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생수의 강입니다. 성경 중에 생수가 흐른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그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미라. 영생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중세기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 선생님은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생수를 얻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두운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인간 노력으로 의인이 되려 하던 청년 신부 루터는 어디서 흐르는 생수를 발견했습니까? 성경 말씀 중에서 발견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방언으로 번역되었고 제일 많이 판매되고 제일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성경 중에는 인간의 영적 만족을 주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흐르는 생수의 강입니다. 많은 목마른 영혼들이 교회에 찾아 나와 생수를 마시고 구원을 받습니다. 물줄기를 따라 나옵니다. 교회사를 보면 옛날 많은 생명들이 밀라노 교회에 나가서 성 암브로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큰 소원이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소년 시절 한 시간도 빠짐없이 교회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만일 내가 빠졌을 때 생수의 강물이 흐르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고 아볼로는 물주되 오직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볼로의 설교를 고린도 교인들은 바로 생수로 받아 마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음료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갈증을 일시적으로만 해소시켜줄 뿐입니다. 여러분, 소다나 콜라를 먹으면 그 당시는 시원해지는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갈증을 더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순간적으로만 갈증을 해소시켜주고
잠시 후 더욱 갈증을 부채질하는 음료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인생의 생수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을 해요. 돈이 인생의 생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진정 인생의 생수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만일 참된 생수라면 가질수록 기쁨이 나고 가질수록 만족이 있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질수록 오히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갈증만을 느끼는 것이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력과 명예 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나와 보십시오. 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으며 만족스러운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그가 얼마나 기뻤으면 자신의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에 참 만족을 얻고 싶다면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만이 인생에 참된 생수의 강이십니다. 네 번째로 성령은 생수의 강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7장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는 또한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목마른 자가 흐르는 생수의 강물을 마셨으니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현대인들은 목말라서 생수를 찾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막과 같습니다. 욕구 불만 중에 모두 답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목말랍니다. 어떤 사람은 건세와 지식에 목말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랑과 인정에 목말랍니다. 그러나 목이 타다고 여러분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소금물을 마시면 더욱 갈증을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그 아무 것으로도 이 심한 갈증에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만이 심한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생수의 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성경입니다. 교회입니다.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과 교회와 성령을 참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가 일으키는 역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생수는 시들어가는 생물들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요소가 있습니다. 또 생물을 성장 결실케 하는 영양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물체를 깨끗케 하는 성결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수의 흐름의 방향은 어디로 갑니까? 지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곧 겸손한 자의 심령 속에 흐른다는 것입니다. 지형이 저 깊은 곳에 흐릅니다. 성도의 마음이 얕으면 깊은 은혜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형이 넓은 곳으로 흐릅니다. 성도의 마음이 넓어야 생수의 저수지로 삼아서 아무리 가물어도 나뭇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많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 나와서 이 생수의 강을 마시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생수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여 사랑하고 불쌍한 이웃들에게 생수를 나누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옵고 주님의 주신 사명을 참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